제가 현재 랭리에서 가장 핫한 신규 분양 프로젝트들이죠. 켄싱턴 게이트와 라티머 사우스 빌리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해드려서 과연 고객님께 맞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일지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싱턴 게이트와 사우스 빌리지 두 프로젝트 모두 랭리 윌로비에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매우 유명한 개발사들이 진행을 합니다. 켄싱턴 게이트의 경우에는 솔라리움 발코니와 럭셔리한 마감 재재로 유명한 욕슨을 분양시킨 개발사 쿼드라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사우스 빌리지 콘도의 경우에는 74에이커, 9만 평이 넘는 대규모 사이즈 단지 내에 저층, 고층 콘도부터 타운홈, 로홈, 단독주택, 초등학교, 비즈니스업, 인공연못까지 랭리뿐만이 아니라 메트로 밴쿠버 최대 규모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라티머 하이츠를 성공리에 분양시킨 베스타 프로퍼티가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켄싱턴 게이트의 경우에는 콘도 79세대, 타운홈 12채, 총 91세대가 들어오고요. 사우스 빌리지의 경우에는 A동 69세대, B동 117세대로 총 186세대가 들어옵니다. 사우스 빌리지 콘도와 켄싱턴 게이트를 비교했을 때 사우스 빌리지가 약 2배 정도 단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켄싱턴 게이트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빌딩이 북남 방향으로 길쭉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건물의 양끝인 코너에 위치한 15개의 유닛을 제외하면 향은 서양이 아니면 동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서 라티머의 경우에는 동서남북 모두 고르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라티머의 경우에는 거실에만 에어컨이 들어오는 데 비해 켄싱턴 게이트는 거실과 침실에 에어컨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켄싱턴 게이트의 경우에는 2베드룸부터 파킹이 2개가 오는 데 비해서 라티머는 3베드룸부터 파킹이 2개가 포함이 됩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완공 시기는 2025년 말입니다. 관리비는 라티머의 경우에는 스퀘어핏당 41센트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켄싱턴 게이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조금 독특한데요. 평형대 상관없이 모든 집이 399달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켄싱턴 게이트의 경우에는 208 스트리트와 83 에비뉴에 위치해 있고요. 림프립스 초등학교와 욕슨 크릭이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웨이 1까지 X2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약 4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윌로비 타운센터까지도 차로 약 4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사우스 빌리지는 200 스트리트와 83 에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공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약 2분이면 가실 수가 있고요. 피터 예와츠와 아리 마운틴 학교들이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웨이 1까지 차로 2분, 카보스 버스 정류장까지 약 3분 이내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켄싱턴 게이트의 가장 작은 평형대인 D1, 원베드, 원베스, 574스퀘어핏이 549,900에서 시작을 하고요. 라티머의 원베드, 원베스 가장 작은 평형대가 A알트, 623스퀘어핏에서 시작을 하고 가격은 529,9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켄싱턴의 2베드, 2베스의 경우에는 B1 플랜이 816스퀘어핏 동향이고요. 679,900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티머 빌리지는 원베드 플렉스가 거의 비슷한 평형대인 813스퀘어핏, 플랜은 B1 플랜이고요. 시작가는 609,900입니다. 켄싱턴 게이트의 가장 큰 사이즈인 2베드 2베스 F1 플랜 882스퀘어핏 경우에는 709,900에서 시작을 하고요. 라티머의 비슷한 평형대는 D플랜인데요. 2베드 2베스 플러스 플렉스까지 들어오는 평형대입니다. 956스퀘어핏이 75만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비슷한 듯 다른 두 프로젝트, 고객님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더 마음에 드실까요? 랭리에서 큰 사랑받고 있는 욕슨과 라티머 개발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입니다.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특별히 찾으시는 유닛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